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세수만에 이기는 연장근 문제입니다. 세수만에 이기는 수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수만에 이기는 연장근. 어디부터 장근을 쳐야 될까요? 쉬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이렇게 장군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멍군. 예, 먹죠? 어, 벼락같이 먹네요. 그럼 마가 또 장군을 치게 되죠? 멍군. 그 다음 장이, 아, 이거밖에 없네요. 멍군. 예, 이거는, 멍군. 이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졌다고 나왔네요. 병으로 이렇게 장군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정답은 내려가면서 포장을 칩니다. 멍군. 자, 포장을 치면 궁이 옆으로 오는 수밖에 없죠. 이때 마가 뜨면서 다시 포장을 칩니다. 멍군.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으로 옮기면서 포장 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둘 게 없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멍군. 장군, 그 다음에 마로 뜨면서 장군. 멍군. 이렇게 간단하게 세수만에 끝나는 기초박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